그간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은 걸까요? 4일 만에 하락을 마치고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WTI는 3월 저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35% 정도 하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장에서는 전장 대비 3% 가까이 상승한 37.8을 기록했고요. 11월물 브렌트유도 약 석 달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폭을 기록한 뒤에 42달러 선을 밑돌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장에서는 전장 대비 0.12% 상승한 40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원유 선물 ETF인 USO죠. 이 USO도 2.47% 상승한 27선에 마감하면서 전장 대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료 수요 감소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10월 인도 원유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고요. 이 영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원유가 급반등함으로써 일어난 이 에너지주 상승에 관련 기업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이 투자 적기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에너지주 관련 기업들을 둘러보려면요. 이 엑슨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필립스 66 등의 원유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ETF죠. 바로 뱅가드 에너지 인덱스 펀드 ETF인 VDE의 동향을 살펴보면 좋으실 텐데요. VDE는 S&P500이 3월 저점을 만회한 지금까지도 올해 들어서 40% 이상 하락한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었고 오늘장에서는 0.79% 상승한 45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듯 오늘장에서는 오랜만에 반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려면 배당금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역시 1분기에는 유가의 급락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배당금 동결이나 삭감 정책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로열더치셜의 경우는 올해 4월에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배당금을 66% 가까이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전 서비스 업체죠. 슐럼버거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75%나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엑슨모빌은 올해 2분기 연속 손실을 입었지만 배당을 삭감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쉐브론도 1998년 이후 최악의 분기 성적인 8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당을 삭감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 OPEC 플러스가 소속국의 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에 투자은행 ISI는 현재 원유 및 가스 관련 주식 보유량이 15년 저점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둘러본 원유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세 둔화를 겪거나 또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잡아두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만약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내년 들어서 서비스업부터 서서히 경기 회복이 진행되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그치지 않는다면 경기 하락폭은 더 커지면서 또 경기 회복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의 알렉산더 노박 에너지 장관은 4일 인터뷰를 통해서 유가의 미래 회복세가 훨씬 더뎌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출장이나 여행도 줄어들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년에 연간 하루 900만에서 1000만 배럴의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문제 외에도 화석 연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